사기도 강의 234페이지에 이 축도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이 축토는요, 자월부터서 출발했던 이 발산의 기세가 확장 과정에 있지만은 이 축도 속에 이 신금과 이 기토 때문에요, 여전히 응축하는 기세가 강한 상태가 이 축토입니다. 또 이 사유축 삼합 운동을 마감을 한 이 축토에서는요, 더 이상 물질을 얻기 어렵기에 물질을 추구하려면은 반드시 축토의 공간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로서요, 이 축토와 조합하는 뭐 을축이라는 간지, 또 뭐 정축, 기축, 뭐 신축, 개축, 이러한 간지는요, 기본적으로 타양이나 해외로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부부 인연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지의 이 축토의 공간은요, 그 축토의 공간에서 벗어나려는 속성이 강하기에 부부 인연의 변화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주 현문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남자 팔자입니다. 개사생이고요. 개사생 을축월에 정축일에 개묘시의 팔자가 있습니다. 자, 대운도 보게 되면요, 갑자 개해 임술, 신유, 경신대운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이 팔자는요, 검사 출신의 변호사였는데요, 처와는 일찍 결혼하고 이 처와는 일찌감치 별거 생활을 하고 지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은 당뇨병이 있는 중에도 이 밤을 새는 도박에 빠져서 몸을 돌보지 않다가 결국은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주 구조를 보게 되면요, 연가 월에 을 계사로서 을계무 조합과 같아서 교육 공직의 물상도 되지만은 이 월지 이 축토에, 월지 축토에 대운이 임술 신육 갱신으로서 이 금균을 채우기에 법조계에서 직업 활동을 하게 된 그런 사주가 되죠. 이 팔자가 도박에 중독된 이유는요, 이 강한 이 축토의 한탕주의와 도박심부 때문입니다. 또 일지에 이 축토가 복음 구조로 되어서 배우자궁이 불미한 상황에서 또 배우자 축토 부인은 그 공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에 남편의 도박 행위에 불만을 가진 부인은 당연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신축생이고요, 신축생 임진월입니다. 칭축생 임진을 개미일에 개축시의 팔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조선소에서 이리저리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오랫동안 조선소에서 기술직으로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선업이 불황행을 맞는 이 을미년 이때에 조선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고요, 58세 무술년 신유월까지도 자기 자신은 다시 조선소에 재취업을 해서 직장을 찾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이때까지도 직장을 찾지 못하고 무직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요, 계속해서 조선소라는 동종업종에서 일자리를 원했지만은 무술년
예, 그때까지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고민에 계속 빠지고 있었던 이유는요. 자, 이 사람의 이 팔자에서는요, 원국의 5세대에는요, 시지, 이 축토의 이 시기에 이런 시기로서 이 축토에서는 땅의 가치를 상실하였기에 새로운 땅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되는 시기인데 계속 변화를 주지 못하고 동정 어깨인 조선소만 이렇게 고집하다 보니까 운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또이 축토의 특성 중에는요, 빛이 없고 어둡고 좁기에 시공간을 넓게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축합으로써 그 성향이 더욱 강해지게 되면은 육친 물질에 집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연가월에 축토가 있다면 조상, 부모, 형제, 식구들에게 집착이 강하고요. 또 만약에 일지 시지에 축토가 있다면 배우자,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이런 축토의 성정은요, 집착이 강하여 지키려고만 한다면 문제가 생기기에 자신이 소유한 것을 베풀어야만이 교훈이 되고 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주 애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팔자인데요. 임술생 을사월 개축일이고요. 뭐 시주는 이렇게 가로 두고 봅시다. 자, 이 남자는요. 일지 자리에 이 축토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에게 집착하고 또 결혼하기 전에는 애인에게 집착을 할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됩니다. 부친궁 월간의 을은 연간의 임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임을 조합으로써 부친이 자유방임적인 성격으로서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을미년에 자기 자신이 사귀던 여자가 결별을 선언하자 자기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을미년에는요, 충미, 이 충을 하게 되어서 일지 축토가 동하고 계수가 이 을에게 쏟아냈던 에너지가 미토의 흐름에 막히고, 미토에서 흐름이 막히고, 충과 형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이 사하로 가는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애인은 떠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대운이 기후대운으로서요, 사유축 삼합을 이루면서 이 을목이 상하기 때문에 이 생기에 문제가 생겨서 자살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축으로는요, 사유축 삼합을 마감하고 해자축을 지나면서 금이 수기로 바뀌어서 본래의 딱딱한 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질이 됩니다. 해자축 윤회 과정을 거치면서 이 축토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갈 시기를 기다리지만 아직은 나오기 전이고요. 분명하게 육체를 아직 얻지 못한 상태로서 저승과 현생 중간에 낀이 공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 축토는요, 전생과 현생을 이어주는 통로와 같기에 축토를 잘 모셔야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사주 연문 한번 봅시다. 자, 여자 팔자, 할머니 팔자인데요. 을축생 기묘월에 임자일에 을사시 팔자가 있습니다. 자, 이 할머니는요, 19세 때에 만면으로 시집을 와서 현재 96세 노령임에도 여전히 조상님을
조상님의 제사를 직접 챙기십니다. 만약 제사가 잘못된 기분이 들면요, 어김없이 꿈에서 조상님들이 기분 나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 사주 구조가요, 조상궁이 연지 이 축토와 일지 이 자수가 자축합을 하기에 조상궁이에 합이 되어서 조상 제사를 잘 모시게 되는 이런 사주 구조죠. 또이 신금은요, 신금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 신금은요,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물질 중에서 가장 딱딱한 기운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신금이 이 축토 속에서 자유파, 이 축토 속에서 자유파로서의 파가 당하게 되면요, 이 계수의 폭발력 때문에 딱딱했던 물행이 부드러워지면서 변질됩니다. 이것을 육체에다가 비유를 하게 된다면은 뭐 치아가 부실해지거나 아니면은 관절염을 겪든지 신경통, 요통 등의 질환에 잘 걸리게 됩니다. 특히 사주에 수기가 많고 신금이 약하면은 이런 질환에 더욱 쉽게 노출이 됩니다. 자, 사주에 한번 봅시다. 자, 기해생이고요. 기해생 을해월, 기해생 을해월 임자일에 갱자시의 남자 반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비교적 젊은 나이인 임신되어 온 26세 붙었어요. 치아가 빠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계속 치아가 빠지기 시작해서 뭐 현재는 거의 모든 치아를 틀니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주 구조를 보게 되면요, 원국의 시간에 이 경금이 수많은 수기들에 의해서 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약한 근기가 너무 강한 이 수기에 풀어지게 되면은 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질이 되면서요, 뭐 치아가 쉽게 빠져버리거든지 아니면은 기계가 녹슬어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원래 아주 강했던 성격이 갑자기 부드러지는 이런 물상 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축토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